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 맨사 노트 1016회 로또 분석 같이 해보실래요? 지난 1015회 로또 당첨 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37번, 31번, 14번, 23번, 33번, 40번, 보너스 번호 44번 순이었고요. 맨짜교 콜라, 맨사 짝꿍수 콜라보 요원들에서는요. 37번은요. 나올 수밖에 없는 수였습니다. 전회차 1014회 짝꿍수 네 당첨 번호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37번 나올 만한 수였고요. 자, 20번의 짝꿍수 두 개 중에서 당첨 번호 두 개 나왔고요. 28번의 짝꿍수 네 개 중에서 당첨 번호 세 개가 나왔습니다. 우리 3번의 짝꿍수에서도요. 네, 네 개 중에서 당첨 번호 한 개가 나왔고요. 25번의 짝꿍수 한 개 중에서 당첨 번호 한 개가 나왔습니다. 10번의 짝꿍수 두 개 중에서도 한 개가 나왔고요. 자,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자, 이번 주에는 안 나왔지만 네, 이제 1016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핵심 뭐라고요? 맨짜교 콜라, 맨사 짝꿍수 요원들 매주 매회차 한 3개, 4개, 4개, 5개 잘 콜라보 하시면 당첨번호 6개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맨사 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자, 스터디하는데 교재 필요합니다. 맨사 노트 6탄 필요하신 분들께선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 또는 네이버 밴드 맨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2길 특급 빠른 등기로 맨사노트 6탄을 최대한 빨리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맨사노트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유튜브 라이브 TV와 네이버 TV의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동시 송출됩니다. 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면 쉭 놀러 오셔서 맨사 스터디 재밌게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네, 그럼 1016회 로또 적용 회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주 6회차 이내 당첨 번호들과 보너스 번호들을 맨사 노트만의 패턴법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1016회 로또 적용 회차 역시 6회차 베이스 네, 잘 봅니다. 1015회, 1014회, 1013회, 1012회, 1011회, 1010회 6회차 잘 체크하고요. 맨사 노트만의 3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3개의 시그널 번호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다음 회차까지 보는데 1010회 15번이 있군요. 1009회까지 봅니다. 23번 15번이 있군요. 1008회까지 봅니다. 31번이 있군요. 7회까지 봅니다. 자, 이렇게 이번 회차는요 조금 깁니다. 1015회부터 1007회까지 당첨번호 6개와 보너스번호 맨사 노트만의 펜터법으로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1016회 로또 집중 적용 회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가 편대 1, 2, 3 맨사 노트만의 패턴 분석법입니다. 맨사 초이스 1입니다. 전전 전회차 1013회 집중 분석 회차 6회차 1010회 집중 분석 회차 전회차 1015회 집중 분석 회차 맨사 초이스 2입니다. 이번 주는 짝수 회차입니다. 1014회, 1012회, 1010회 테스팅 회차 1008회까지 연결고리 집중 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3입니다. 맨사 노트만의 3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시그널 번호 23번, 15번, 31번이 나오면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네. 그래요. 1015회 23번과 31번이 나와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1010회 15번이 나와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1009회 23번과 15번이 나와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1008회 31번이 나와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네, 여전히 맨사 시그니처 회차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의 1+2입니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같이 나오면 집중 분석
회차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1012회 35번 11번 있습니다. 집중분석 체크. 1010회 12번 34번 있습니다. 집중분석 체크. 1007회 21번 25번 있습니다. 집중분석 체크.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 자, 우리 맨사 우선순위 1포인트, 맨사 우선순위 2포인트. 아, 맨사의 2월수, 깐부 2월수, 싹쓰리 2월수 잘 적용해서 당첨번호 6개 제대로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16회 로또 분석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께선 꼭 끝까지 다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맨사 데자뷰 회차도 역시 체크해 드리니까 끝까지 참조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16회 로또 분석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네, 1016회 짝수회차 맨사 원포인트 레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는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1013회, 1014회, 1015회 와, 맨짜교 콜라가 제대로 걸려 있습니다. 맨사 짝꿍수 요원들 콜라보. 아, 이래서 맨사 노트가 과학이다, 맨사 노트의 핵심인 짝꿍수가 과학이다 라고 얘기하는군요. 자, 이렇게 자, 이 맨사 짝꿍수 요원들 콜라보는요, 절대 우리는 주먹 구구식의 분석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자, 적용회차 내에서, 아, 그렇죠, 맨사의 2월수, 깐부 2월수, 싹쓸이 2월수, 그들의 짝꿍수들, 거울쇠 짝꿍수들, 요게 바로 맨사 우선순위 1포인트고요. 맨사 우선순위 2포인트는요, 맞아요, 맨사 2월수, 깐부 2월수, 싹쓸이 2월수의 양옆 이웃의 짝꿍수들, 거울쇠 양옆 이웃의 짝꿍수들. 자, 여기서 당첨번호 6개 다 나옵니다. 로또요? 만만치 않습니다. 814만 분의 1의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그렇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건가요? 아닙니다. 자, 맨사 노트에 50분의 1 안에서 당첨번호 6개 매주 매회차 다 잡히는 맨사 노트의 핵심 짝꿍수 완전체를 제대로 활용만 하시면, 특히 맨짜교 콜라, 자, 이번 주에는 3개, 4개, 아, 4개, 5개 어떤 수의 짝꿍수들이, 네, 그 안에서 당첨번호가 나올지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맨사 실전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요특집, 목요특집, 가장 중요한 금요특집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서 교집합 시그널, 네, 많이 잡히는 숫자, 눈에 밟히는 숫자들, 아,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로 최종 수조합 잘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적자 생존, 아, 분류, 해체, 정리, 작업. 그래요, 적으면서, 네, 아, 분류, 해체, 정리한 거 중에, 아, 많이 보이는 이 숫자들을 교집합 시그널에서 당첨번호 6개 찾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이 숫자가 많이 보여요. 그러면 그 숫자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거울수로도 최종 수조합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양옆 이웃수로도 똑같이 해보는 거고요. 이게 스텝 1, 2, 3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로또 어차피, 네, 얘가 잔꾀를 쓰고 몰카를 하더라도 거울수나 양옆 이웃수에서 다 나온다는 거, 그래요, 나올 번호는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는 장미수 끝물이라고 합니다. 장기 미출현수 끝물도 나올 시기가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공격적인 수조합의 끝판왕, 아, 최종 수조합의 끝판왕, 아, 멸 번호 때도 있지만 번호 때가 장기 미출현수 끝물과 만났을 때, 아, 그때가 상박의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역시 장미수 끝물. 자, 우리 맨사에서요, 네, 그렇죠, 곧 나올 당첨번호 이제 8개를 암호로 걸어놨습니다. 일요일 방송을 보시면 그 8개 곧 나올 당첨번호들 잘 체크할 수 있고요. 아, 지금 유튜브 라이브 TV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EP.10, 그렇죠,
로또 당첨번호 중에 로또 1회부터 1000회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온 당첨번호 1위부터 8위까지를 유튜브 라이브 TV의 메인 콘텐츠인 3분 꿀팁 정보 EP.10에 잘 올려놨습니다. 자, 이번에 그 1위부터 8위까지 중에서 아마 1016회 당첨번호로 나올 번호들 분명히 보입니다. 네, 3분 꿀팁 정보 꼭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숫자들 무난히 나오면 그냥 원수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 거울수가 나올 거고 양옆 이웃수까지도 교집합 시그널 어떤 게 나올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도요 날짜 시의성 음력 시의성은 여전히 봅니다. 양력 5월 21일이고요 21번의 거울수 25번입니다 하하. 네. 자, 그리고 5번의 양옆 이웃수 4번과 6번도 역시 체크합니다. 4번의 짝꿍수 3개, 6번의 짝꿍수 2개. 자, 역시 잘 체크하고요. 자, 여전히 4월 21일이 음력이군요. 네. 그래요. 4번의 양옆 이웃수, 3번의 짝꿍수 4개, 5번의 짝꿍수 3개도 역시 체크하면 곧 나올 당첨번호들 맨사의 암호들이 곳곳에서 네, 눈에 띕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1번의 짝꿍수 2개도 역시 체크합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우리가 승부수를 띄울 거는요, 아까 체크했던 베이스캠프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 자, 거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초이스 1이 네, 많이 잡힙니다. 그 중에서 전전전회차, 네, 그래요, 6회차 전회차 굉장히 중요한데, 자, 로또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라고요? 첫 번째 당첨번호의 패턴과 흐름입니다. 자, 이번 주가 6회차를 넘어서 테스팅 회차 3회차까지 총 포함 9회차를 보긴 하지만 첫 번째 당첨번호들 중에 역시나 40번대는 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어차피 1016회부터 1019회가 될지 조금 더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네, 981회부터 40번대 네, 지금까지 981회 45번, 43번, 41번이 나온 이후로 40번대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40번대는 갖고 가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번대, 그렇죠, 999회 때 9번, 1번, 3번 요때 나오고 지금까지 단번대가 번호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번호대가요, 네, 10회차를 기준으로 3번이나 4번, 5번이나 6번까지도 나오지만, 자, 우리 이번 1010회부터 1019회는요 조금 특이합니다. 1010회, 1011회, 1012회 연속으로 번호대가 안 나왔다가 1013회 21번, 22번, 26번, 20번대, 1014회 11번, 18번, 14번, 10번대, 1015회 37번, 31번, 33번, 30번대. 자, 이렇게 번호대가 안 나오다가 3번 안 나오다가 3번 연속으로 나왔고요. 무난히 나올 경우에 1016회는 번호대는 안 나올 텐데 뒤통수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무난히 나오는 30번대가 1015회에 나왔는데 무난히 나오는 20번대가 1015회에 나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40번대 단번대가 번호대로 나올까요? 자,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로 체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네, 우리는 형제수를 갖고 있습니다. 로열 패밀리 6형제, 사촌 6형제, 핫한 3형제, 막내 3형제, 각계 전투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1013회, 1014회, 사촌 6형제가 안 나왔잖아요. 15회, 사촌 6형제 3개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짝꿍수도 끌림수다, 마찬가지로요 형제수도 끌림수다,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1015회 어떤 형제수가 멸했다고요? 핫한 형제수가 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요, 핫한 3형제와
그렇죠. 막내 삼형제는 한통 속이다. 네, 그리고 로열 패밀리 6형제와 사촌 6형제도 한통 속이다. 자, 1014회 짝수회차입니다. 사촌 6형제 안 나왔고요. 1015회 사촌 6형제 3개가 나왔습니다. 자, 로열 패밀리 6형제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끌림수로 이제 1016회 출격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어떤 로열 패밀리 6형제가 나올지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로 잘 체크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역시 우리의 승부수는요, 맨짜교 콜라입니다. 맨사 짝꿍수 요원들을 3개, 4개, 5개 어떻게 콜라보하느냐, 이번 주 야, 요거 기대됩니다. 그렇죠? 자, 잘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맨사 노트의 핵심 짝꿍수 완전체, 나는 이번에 교집합 이게 눈에 많이 띈다, 3개, 4개, 5개 그 수들 안에서만 최종 수조합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렇죠, 네, 맨사 뒤집기 전략. 자, 짝꿍수 요원들 중에서 1개, 2개는 뒤집어서 거울수로 자, 이렇게 거울수로 최종 수조합 한번 해보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네, 아까 왜 처음 시작할 때 맨짜교 콜라 1015에 이런 게 잡혔다라고 얘기했는지 아시나요? 네, 1015회에는 잡혔고요. 안 잡힌 수들이 조만간 1016회나 1017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네, 로또의 알고리즘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맨짜교 콜라, 네, 잘 체크하는데 역시 핑계 없는 무덤 없고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맨사 적용회차 내에 2월수 깐부 2월수 싹쓸이 2월수들의 패턴과 흐름 유심히 보세요. 이번에 적용회차가 9회차이기 때문에 싹쓸이 2월수가 무려 8개가 잡혀 있습니다. 그 8개의 짝꿍수와 양녀비우수 짝꿍수, 거울수의 짝꿍수까지 교집합 유심히 보시다 보면 보여요. 네, 당첨번호 나올 번호가 보입니다. 잘 모르시면 목요특집, 금요특집, 수요특집 한번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서 각각의 스타일대로 네, 교집합을 한번 잘 맞춰보세요. 자, 그럼 이제 네, 1016회 당첨번호 잘 찾을 수 있는 맨사의 데자뷰 회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최종 고정수와 잘 비교 분석하시면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맨사 데자뷰 회차 첫 번째는요, 988회입니다. 13번, 31번, 41번, 2번, 30번, 20번, 보너스 번호 27번 순으로 나왔고요. 964회 볼까요? 39번, 6번, 21번, 38번, 43번, 36번, 보너스 번호 30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950회 볼까요? 22번, 4번, 28번, 3번, 15번, 40번, 보너스 번호 10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맨사의 데자뷰 회차는요, 운이 좋으면 이 안에서 당첨번호 6개 다 나옵니다. 그리고요, 내가 생각하는 최종수를 비교 분석하면서 거울수와 양녀비우수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면서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로 최종 수조합 잘 해보는 겁니다. 네, 자, 이번 주 상박을 기원 드립니다. 자, 맨사 노트, 자, 오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마음으로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잘 체크해 주세요. 맨사 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우리의 핵심 맨사 노트 6탄, 네, 필요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이나 네이버 밴드 맨사노트 열혈 구독자만으로 신청하시면 맨사노트 6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맨사노트는 유튜브 라이브 TV와 네이버 TV에서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면 꼭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자, 이제 1016회 짝수회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나올 번호는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이번 주는요, 네, EP.10
네, 1회부터 1000회 사이에 로또 당첨번호가 가장 많이 나온 숫자들 1회부터 8위까지 그 안에 보시면요. 1016회 당첨번호들도 잘 보이니까 그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